한번 더 할까요? 재차! 에? 재차? 그래요, 씨발 거. 어차피 나 혼자 고생하면 힘들게 저거 다 죽여보자. 한번 더 하게. 에? 근데 있잖아요, 내가 이거 한번 더 하고 물건 팔 거니까 이 난타 치고 도망가는 인간들 내가 걸리기만 조금씩 다 깨물어 물어 뜯어보고 불안을 다 터뜨려버릴 것이오. 알았어? 지금부터 내가 난타 한번 치고 도망가는 인간들이 있으면 야, 얼른 총 갖다 꺼내라. 너는 불안을 맞춰라. 나는 젖꼭지를 다 떨어뜨려 버릴 테니까 총 제대로 챙겨와. 그리고 딱 사수하고 있어. 내가 에? 가위 잘라보면 안 돼요. 왜냐면 불안을 딱 맞춰버려야지. 자질을 잘라보면 이거 못하면 시발할까 나보고 책임지라고 못해요. 너 그거 딱 들고 서 있다가 내 우리가 난타 한번 치고 도망가는 새끼들 불안이나 또 언니들 젖꼭지를 잘 겨냥해야 돼. 이게 원래 저기 군대에서 아주 유명한 사격수였거든. 잘 맞춰요. 이 오빠 다리 벌써 오므리는 거 봤지 너? 내 벌리고 있었거든? 하고 내 불안이 신경 쓰이는데 갑자기 다리 오므린다 야. 갑자기 난리로. 우리가 그러면 한 번 더 하고 저희들이 이제 물건을 하나 팔 거예요. 그죠?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안 팔아주셔도 되니까 도망가지는 마세요. 사람은 있죠? 사람 속에 장사를 한다고 도망가면 맥이 빠져요. 그리고 갈 사람은 지금 가시오. 우리 앞으로 얼레이가 코믹쇼도 할 거고 삼돌이가 볼쇼도 할 거고 다 할 거예요. 시발 그것만 보고 도망가는 인간들은 사회 나가면 있잖아요. 자식 대절 거지하고 빌어먹는다. 뭔 말인지 알지? 예. 오빠 대답하면 안 해. 너는 가만히 있어. 아까부터 그 티 꺼내고 줄라면 주고 말라 말든지 가슴에 묶고 앉아갖고.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 더 하자. 한 번 더 하고 어차피 나 혼자 고생하면 힘들잖아. 이것도 다 같이 좁뱅이 쳐야 되니까. 자 같이 갑시다. 자 우리 같이 응원하게. 세상
그게 안 하고 박수나 한번 쳐주시오. 우리가 태어나서 먹고 하는 짓이 뭐 있겠어. 이거 봐. 그래도 여러분들이 박수나 한번 쳐주면 우리가 힘이 내가 이거하고 물건 판다는데 반은 가버렸네.